강원 보립 화목원이라는 곳인데요. 한 4만 평 정도의 부지 위에 실내 식물원하고 산림 박물관, 그리고 수생 식물원, 암석원, 이렇게 다양하게 강원도에서 자생하고 있는 그런 식물들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. 저랑 같이 실내 식물원부터 해서 쭉 한번 둘러보시고, 그 다음에 산림박물관 들렸다가, 그 다음에 이렇게 수생식물원, 암석원,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서 나오실 건데, 한 1시간 정도 소요가 돼요. 와, 제 걸음으로. 꽤 크네요. 굉장히 넓죠. 꽤 넓고. 네. 알겠습니다. 일단 가시죠. 노란색이 없고 파란색만 있는데, 이렇게 하얀 노란색이 있는 것은 구리둥글레라 그래요. 구리둥글레. 저 이거 너무 신기했던 게 집에 조금 있어요. 그래서 캐가지고 쪄서 못 가가지고 차를 내렸더니 시중에서 파는 거 똑같은 맛이 나더라고. 메타세콰이어가 1년에 몇 메다 자랐어요? 1년에 한 10메다 정도 자랐어요.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? 그게 2년생인가요? 1년에 1메다밖에 안 자란대요. 메타세콰이어예요. 그래요? 그런 거 같아요. 여기가 벚꽃 명소예요. 여기 지금 양쪽에 지금 다 벚나무. 되게 예쁘게 있어요. 되게 좋아요. 상수리나무, 밤나무 빼고 떡갈나무, 불참나무. 여기까지가 다 참나무라고 해요, 우리는. 근데 원래 참나무는 없어요. 갑자기 여기 있는 건 다 실제 있는 동물들을 박제를 해놓은 거예요. 아, 실제 있는 동물? 네. 여기 사냥이라든가 저기 밑에 있는 건 고양이 비슷하지만 저건 사기예요. 사? 네. 고양이 거? 네, 고양이 거 사기예요. 얘가 왜 빠가살이냐? 물을 때 빠가빠가 우리 아까 나무 봤지만 자작나무 있잖아요. 자작나무 왜 자작나무인지 아세요? 탈 때 자작자작 가서? 정답. 물풀의 나무는? 글쎄요. 물풀의 나무. 나무나 풀 이름들은 이름들을 잘 이렇게 천천히 풀어보면 그 의미가 다. 네, 의미가 그 안에 다 있어요. 물에 풀어서 그런 건가요? 나무를 집어넣으면 물에다 집어넣으면 물이 푸르러진대요. 아, 물풀. 아, 우리나라는 참 이름 잘 짓는 것 같아요. 이름 너무 잘 짓는 거예요, 진짜. 나무가 아니고 자귀나무. 네. 요 꽃이 밤이 되면 이렇게 합쳐져요. 아. 그래서 합
산수라고도 해요. 산수. 네, 그래서 요거를 부부 침실 앞에다가 심어 놓으면 부부 금슬이 그렇게 좋아진대네. 예. 잘했습니다. 이거 방송 보시고 막 따지고 그러면 안 돼요. 궁금하면 찾아보면 돼. 댓글로 막 악성 댓글 달아주는 분들이 꽤 있어요. 저 상처 엄청 많이 받거든요.